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시즌 4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음악부터 틀고요. 운송시장으로 갑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 69,000짜리 폴란드까지 엄청 먼데 뭐 이 정도 괜찮죠? 나가는 데가 어딥니까? 뭐야 이거? 어? 안 보여 아무것도. 네, 여러분은 라이너와 함께하는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시즌4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게임은요, 게임의 목적은 이거 화물을 운송하는 건데요. 컨텐츠의 목적은 화물 운송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거나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나는 이런 게 궁금하다. 와, 75,000짜리 됐네. 근데 너무 멀어. 네, 퓨전이 아니고요. 원래 대화 나누는 컨텐츠입니다. 라이너님, 라이너 음악 하신 머리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스타요? 네, 스타를 지금 하진 않고요. 와, 8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8월도 얼마 안 남았죠. 조금 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곧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대형면허 딱히 대형면허 없는데 트럭 운전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님 결혼하심 안 했습니다. 군대 가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요. 라이덴님 내일 방송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내일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한다면 배틀그라운드를. 배틀그라운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허무하게 죽으면 화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넘어져서 팔목이 부었대요. 아이고 어쩌다가 넘어지셨어요. 라이너님 이상형이 가로나라던데 사실 아니 전혀요. 가로나 아주 싫어합니다. 계단에서 네, 가로시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끈 풀린 것 때문에 넘어지셨구나.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라로님 다 감사한데 너무 개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말고요. 다른 거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러다 뭐 가족은 몇 명이에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실 것 같아요. 토익은 몇 점이에요? 아, 자주 넘어지시는구나. 근본 탐구 호기심과 의지와 솔직함이 그 사람들의 동력이었거든요. 알아도 그만큼 되지 못했다는 게. 네. 저거를 보다가. 네. 난 이게 한계다라고 계속 위안하는 저를 돌아보며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괴로워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대부분의 그런 어떤 흔히 뭐 천재라든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경우에 그 사람들의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학자이니까 이 과학적인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어떤 구성 세상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의문과 탐구심과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불타오르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그 아인슈타인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의 말에 의하면 그 10년을 넘게 그 집에 살면서도 자기 집 주소 우편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외우는 걸 포기해버린 거죠. 자기 집 주소라든지 우편번호라든지 이런 게 외우기가 귀찮으니까 외우는 거 아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그 가정부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어떤 그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보일 수 없는 분야가 있는 거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야의 그런 집중력이나 의지 같은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 것만으로도 되게 저는 훌륭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스스로의 게으름을 경계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불만을 가져요. 특히 이제 그런 어떤 과학자라든지 이런 학자로서의 천재들, 또 천재들이지만 또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운동선수들은 훈련을 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스포츠를 잘할 수 있는, 그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스포츠에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갈고 닦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를 훈련에서 게으름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혹은 훈련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훈련을 했다든지 이런 말들을 진짜 A급 선수들도 가끔씩 말하는 걸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아마도요, 훨씬 더 성실하고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성실하고 게을렀던 부분들이 떠오르는 거죠. 나는 왜 그때 좀 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진짜 국가대표 이상의 그런 어떤 말 그대로 최상위권의 엘리트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특히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사실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과장 및 왜곡이 많이 된 장면들인데, 그걸 보고서 자괴감보다는 자극을 받으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성현님, 존 내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리만 가설 때문이었죠. 예, 리만 가설 때문에 지적 고뇌를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요. 리만 가설이 아니었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고뇌를 겪진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8시간 의자에 앉아 있는 거랑은 거의 뭐 하루의 대부분을 다 공부하고 이런데 사용하겠죠. 라이너님 실시간 많이 해요? 아니요, 실시간 많이 안 합니다.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산다는 건 다 생이라고 하는 거는 다 고통스러운 거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와, 참 많다. 저도 요즘 컬처쇼크 많이 올리고 있지만 또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잘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 게임은 운전을 하는 게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게임이에요. 네. 이제 유로트럭에서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네. 차랑 부딪히면은 데미지를 입죠. 수리비를 내야 되고요. 정말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사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생각은 네, 안녕하세요. 되게 컬처쇼크 진행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좀 더 잘 되고 싶은 거죠. 당연한 얘기인가? 아무튼 그 다음에 라이너 TV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만한 능력도 있고 제가 만드는 콘텐츠도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 기준으로 좀 납득이 안 돼요. 와, 다리 여기 너무 예뻐. 아무튼 좀 기준이 제 기준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늘 알고 있는 좋은 컨텐츠라 할지라도 조회수가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항상 늘 언제나 알고 있는 거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라이너님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그냥 탕수육 자체 안 먹습니다. 탕수육 자체 못 먹어요. 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많고 하고 싶은 콘텐츠도 많고 해야만 하는 콘텐츠도 많은데 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으면 힘이 많이 빠져요.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잘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되고요. 지금 8월이에요. 8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봄, 어쩌면 제가 사는 삶에서는 가장 찬란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컬처 쇼크밖에 없죠. 남아있는 게 유튜브 채널밖에 없는 남자가 바로 접니다. 정말 지금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라이너씨, 당신에게 남은 게 뭡니까? 그러면 저는 저에게는 아직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이 남아있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유튜브 채널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작한 거는 2013년인데 2014년부터 시작한 거죠. 2014년 2013년에 시작하긴 했지만 그때는 유튜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삼아 영상 한번 올려보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 한번 올려보고 이랬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도 채팅이 없기 때문에 네, 이대로 침묵하는 방송을 할 수는 없고요. 계속 말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구야. 라이너님도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언젠간 행운이 찾아. 언젠간 행운이라. 저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겁니다. 저는 라이너의 컬처 쇼크가 이미 행운이 많이 찾아왔고 많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함도 영상이 한 12만 정도 나왔나요? 조회수가? 그리고 택시운전사가 7만 정도 나온 건가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더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싸울 때 꿈을 꾸는데 싸우는 꿈을 꾸신다고요? 왜 그럴까? 네, 오타는 일부러 내시는 건가요? 네, 실수로 전송을. 네, 반갑습니다. 트위치에서 코리아님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동영상, 특히 컬처쇼크 동영상들은 지금보다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릴 때마다 그래도 한 10만, 20만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텐데. 이제 제가 6월 21일부터 생방을 안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두 달 됐어요. 8주 고작 두 달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컬처쇼크의 이 상승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 두 달 동안 정말 많은 영화 콘텐츠가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가 계속해서 나올 거고 저는 더 유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인터뷰 제안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방송이나 신문 같은 데서. 물론 뭐 그렇게 메이저한 곳들은 아닌데 메이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인터뷰 제안이 많이 오고 있어요. 섭외가 되도록이면 인터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지금은 가리지 않고 드러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 20일이죠? 네.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다음에 썰 한번 풀게요. 24일에 썰 한번 풀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리뷰 계획 있으세요? 계속 있어요. 지금 리뷰도 반쯤 만들어 놓고 안 올린 게 지금 혹성 탈출 1편, 2편 스토리 정리, 장산범 다 만들었는데 아직 안 올렸고 본 지 한참 됐는데. 아, 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유튜브에 또 올릴 거예요. 24일에 나올 거고요. 그때 제가 썰 풀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온 화를 그걸로 할 거예요. 뭐지? 24일날 방송이 되고요.
제가 나온 화를 제가 리뷰를 할 거예요. 라이너의 인터뷰는 어땠나? 제 평점은요? 해서 할 거예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스타일로 딱 리뷰할 거예요. 제가 나온 편을. 막 비판하고 막. 아, 8월 30일이 대박이에요. 8월 30일 그 무슨 요일입니까? 30일이 제가 달력을 지금 볼 수가 없어서. 8월 30일 날 아토믹 블론드,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 킬러의 보디가드 세 편이 연달아 나옵니다. 진짜 제가 좀 기대했던 SF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 샬리리즈 테론의 아토믹 블론드의 사무엘 잭슨 나오는 킬러의 보디가드, 그 닉 퓨리와 데드풀의 만남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너무 솔직하면 안 되겠지만 그 라이너의 컬처 쇼크에서 나오는 영화 리뷰들은 때때로 그 영상의 질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좀 있을 수 있진 모르겠지만 그 내용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리뷰라고 하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만드는 라이너의 컬처 쇼크가 아주 압도적이다 라고 자평하고 있어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네, 고작 이 정도로 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컨텐츠라는 거죠. 생방 시청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줄어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시청자 줄어드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생방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보다는 저와 나누는 대화에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 마음이 참 교만한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조금씩 이렇게 내 리뷰를 봐주시는 분들을 늘려나가면서 내가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굉장히 조급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신이 들인 노력보다도 더 빠른 성공을 원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채널을 놓고 제가 이렇게 근데 그만큼 컬처 쇼크의 성공이 파격적이다라는 거 뜻이기도 하죠. 컬처 쇼크가 단 두 달 만에 라이너 TV에 수익을 압도할 정도로 뛰어나졌는데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과실을 원해요. 그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사람은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의지를 갖고 싸워 나가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과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포기하는 것도 용기예요. 가지고 있는 걸 놓는 것도 용기인데 저는 항상 자문하게 되죠. 내가 잘 하고 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저 유니버스 모드가 있는데 유니버스 모드 활성화하고 로딩하는데 마지막에 로딩 마지막에 로딩 음악이 안 나오고 오류가 나는데 버전이 무슨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 그 혹시 게임 실행 관련된 거라면 저보다는 네, 지식인이나 이런 데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유니버스 모드 같은 건 잘 모르고 네, 스팀에서 DLC 몇 개 받아서 하는 거라서. 아, 살 빼는 거요. 너무 힘든 일이죠, 살 빼는 거. 살을 빼고 그 뺀 몸매를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난이도와 그리고 엄청난 그 자기관리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영화배우나 연예인, 아이돌이면 자기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죠. 사실 왜냐면 그런 어떤 아름다움, 정확히 말하면 대중들이 요구하는 아름다움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개인 사업을. 그게 어떤 가장 중요한 세일즈 요소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몸 관리를 하면은 정신도 아파지거든요. 마음도 아파지거든요. 진짜 연예인들이 그 아름다운 혹은 그 마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감내하고 있는 고통은 상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걸 감내를 해야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정상 체중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아이돌 몸매는 좀 너무 심하죠. 과자를 세 봉지나 먹었어요. 아, 과자. 과자는 끊으셔야 돼요. 과자는 정말 좀 아니야. 왜냐면 저는 과자는 그래도 그래요. 과자는 그렇다 치는데 저는 진짜 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빵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빵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빵의 그 결 있잖아요. 결. 이게 빵을 이렇게 찢으면 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머릿속에서 뭔가 방아쇠를 당긴 것처럼, 스위치를 딱 킨 것처럼 진짜 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저 빵을 먹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빵을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막 미칠 것 같아. 나 빵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육볶음과 밥을. 그래서 빵을 이렇게 작은 빵 있잖아요. 작고 맛있는 빵. 작고 맛있고 과자 같고 달고 막 이런 빵 있잖아요. 조그만 거. 조그만 게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입에 일단 집어 넣어요. 그 다음에 그 우물우물 씹어. 막 씹어. 그리고 가서 화장실 가서 뱉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자주 했어.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 화장실 가서 뱉는 거야. 삼켜서 토하면 몸에 안 좋으니까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삼키진 않고. 그 다음에 입에 단 게 남잖아요. 그것도 들어갈까봐 바로 양치질하고. 그러면 진짜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지? 이렇게 이게 사는 건가? 이게 사람이 사는 거라고 할 수 있는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저는 담배도 끊어봤지만 진짜 다이어트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담배 끊는 것보다 10배 이상 어려워요. 담배는 딱 끊고 안 피면 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이어트는 입에 무조건 뭘 넣긴 넣어야 되잖아.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긴 먹는데 적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먹어야 되니까. 먹고 나면은 허기지거든. 막 뭐가 땡기거든. 아, 그럼 스트레스 받거든요. 정신 없죠. 아니, 담배 끊는 건 독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담배 끊는 거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저도 10년 정도.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무슨 소리야? 몇 년이라고 했죠? 아무튼 꽤 오래 폈던 담배인데 그냥 바로 끊었어요. 실패조차 없었어요. 그냥 끊었어요. 근데 그건 그냥 끊고 나면 끝이에요. 끊고 나면 그 진짜 며칠은 막 미칠 것 같은데 그거 지나고 나면 잘 생각 안 나요. 후유증 있죠. 당연히 한 일주일간은 정말 미칠 것 같고. 일단 담배를 끊고 나서 다음날 니코틴이 부족해지면서 약간 행동 같은 게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디를 툭 친다든지 뭘 떨어뜨린다든지 이렇게 동작이 커져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 3일 때까지는 진짜 미칠 듯이 정말 매 순간 담배가 생각나요. 왜냐면 50분에 한 번씩 담배 피던 게 갑자기 안 피니까 매 순간 담배가 생각나고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막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아파요. 그게 일주일 지나면 없어집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매일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담배를 강렬하게 피고 싶은데 그거 지나고 나면 없어지고, 그러다가 두 달쯤 지나고 나니까 담배를 한 뭐라고 하지? 하루에 한 번 정도 생각이 날까 말까 하는 그런 때까지 가다가 그러다가 그냥 끊게 돼요. 담배 끊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끊는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이 아니고 살 빼는 사람들이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생판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독한 거죠. 저도 신체 사정상 그 체중 조절을 해야 됐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다이어트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운동은 거의 뭐 다이어트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진짜 먹는 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게 그 되게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되게 정말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사이클을. 사이클 선수들이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사이클을 정말 잘 타시고 많이 타시고 진짜 많이 타실 때는 진짜 8시간을 쉬지 않고 사이클을 타기도 하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갈수록 살이 쪄요. 엄청난 양의 열량을 소모하면서 진짜 강렬하게 운동을 하시는데 살이 계속 쪄. 왜냐면 그분은 많이 드시거든요. 술도 잘 드시고. 그러니까 계속 쪄. 그러니까 되게 강하게 쪄요. 그러니까 되게 살쪘는데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되게 강하게 살찌시는 분이에요. 되게 건강하게 살찐 그런 느낌. 아무튼 되게 네, 몸무게가 거의 100kg에 육박하시는데 보면은 지방 안에 근육이 보여요. 지방으로 보이지만 근육이 보여요. 몸이 터질 것 같아요. 원래는 85kg 정도였는데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15kg가 더 찌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아, 운동으로는 살이 빠지지 않는구나. 근본적인 먹는 걸 줄이지 않는다면 운동하면은 더 건강해지긴 하겠지만 더 강하게 살이 찌겠을 뿐이구나. 탄탄하게 살이 찌는 거죠. 운동을 안 하면서 먹으면은 말랑말랑하게 살이 찌는 거고 운동을 하면서 많이 먹으면 단단하게 살이 찌는 거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걸 줄이지 않으면 살은 쪄요. 아, 그게 아니면은 진짜 뭐 주말마다 타는 사이클 이런 게 아니라 마이클 펠프스처럼 운동을 하면 돼요. 마이클 펠프스처럼 밥 먹고 운동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살이 안 쪄요. 근데 그럼 생활을 다 버려야 돼. 펠프스처럼 운동하려면 삶을 버려야 돼. 생활을 버리고 하면 돼요. 3끼만 먹고 군것질 안 하면 운동해서 살뺄수 있어요. 아, 그쵸. 근데 거기서 운동을 빼도 돼요, 사실. 3끼만 먹고 군것질 안 해도 군것질 하던 사람은 군것질 하던 양만큼의 살은 빠져요. 왜냐면 행동은 다 비슷하니까. 군것질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군것질, 초콜릿, 케이크,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것만 안 먹으면 될 거야. 음료수, 콜라, 이런 거, 단 거, 카라멜 마끼아토, 이런 거. 막 휘핑크림 막 올려서, 휘핑, 이런 거. 그런 거안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막 초콜릿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안 먹으면 되는 거야. 진짜 살 많이 찌는 게 그거잖아요. 도넛 같은 거 아니에요. 도넛은 밀가루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튀겼어. 밀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튀겨. 튀긴 다음에 설탕 범벅을 해서 내놔요. 도넛 먹고 살안 찌는 사람 없을걸요? 진짜 미국인들 살찐 거에 한 10%는 도넛이 찌웠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밀가루 먹지 마세요. 밀가루가 진짜 안 좋더라고요. 정제된 밀가루. 밀가루를 피하세요. 밀가루가 나쁩니다. 밀가루는 우리의 적이죠. 하지만 저는 빵을 좋아하죠. 지금도 소보루 먹고 싶어요. 소보루. 소보루 좋아해요. 소보루. 되게 근처에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치즈 바게트 같은 게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그거 사서 진짜 우유랑 같이 먹고 싶어요. 아, 나 그걸 너무 좋아해.
되게 부드러운 빵하고 우유하고 먹는 거 너무 좋아해 진짜 막. 아 세상에 맙소사 빵 진짜 너무 좋아요. 저 햄버거 좋아하는데 쉑쉑버거 같은 거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마시멜로 뭐 지구 7바퀴 반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믿진 않고요. 저 내일 점심으로 크로와상 딸기잼 망고 스무디 먹을 거예요. 후식으로 카라멜 마끼아또. 세상에. 그런 거 드셔도 살안 찌시나요? 부럽다. 망고 스무디 같은 거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되게 부럽네요. 저 진짜 시리얼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되게 시원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 많이 먹는데 살안 찌고 키로 가는 사람도 있어. 저분은 지금 질문하신 분은 말씀하신 분은 흔치 않은 지금 이 상황에서 흔치 않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주로 보는데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남자애들은 먹어도 안 쪄요. 신체 대사에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건지 먹어도 잘안 쪄. 진짜 막 많이 먹어도 안 쪄요 잘. 막 라면 막 먹고 떡볶이 먹고 이래도 안 쪄. 근데 그렇게 25이 넘고 3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먹으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야. 아주 그냥 배가 허리띠 위에 뱃살이 출렁출렁하게 되는 거죠. 인디언 밥 우유. 저 인디언 밥은 별로예요. 이왕 우유에 말아 먹는다면 조리퐁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무슨 뭐 되게 맛있는 시리얼 있잖아요. 그런 걸 먹고 싶어요. 그냥 넘기기 할게요. 야, 사고 한번 안 났어. 무사고로 왔어. 와, 진짜 얼마 만이야? 이 69,000, 이 돈을 다 얻은 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와, 이게 얼마 만인가? 자, 드라이버 관리자입니다. 다 근무하고 있군요. 사또밥.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유로트럭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